우리 전민준 주임이 도로에서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오일이 없네? 시동 잘 걸리는데? 얘가 완전히 이렇게 돌거든. 엔진이 살아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인터쿨러 떼서 한번 그대로 빼서 오일만 이렇게 싹 쏟아보자고. 오, 그대로 내려라. 간다. 뭐야? 스톱. 이게 뭐야? 엔진을 쿨러 아니야 이 정도면? 와, 와 씨, 오일 게이지인데? 야, 이거 너무한다 이거.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쿨러가 터지지 않았다. 그건 확인할 수 있네. 자, 한번 따라보자고. 야. 내 눈이 말하지만 터보가 이렇게 심하게 망가지냐면 거의 90% 이상이 엔진오일 관리 안 해서 터보가 망가지는 거라니까 이거. 이게 엔진오일 관리가 안 되면 터보가 윤활이 안 되고, 윤활이 안 된 터보는 마모가 이루어지고, 마모가 이루어지면 오일이 새고, 새는 오일은 일로 나오고 아니면 DPF로 가고. 이게 진짜 오일 가는 거 아끼지 말라니까. 오일값 얼마 안 하는데 터보 값은 비싸거든. 그리고 오일값 얼마 안 하는데 엔진 값은 비싸거든. 파츠 클리너로 뿌려가지고 헹궈. 우와 씨, 야 이거. 자, 이거 무거워? 지금? 평상시보다? 조금. 아니, 너가 들기에 괜찮냐는 게 아니라 네가 평상시에 들었을 때보다 무겁냐는 느낌이야. 조금 더 묵직한 거. 묵직해? DPF 좀 태우자. 내려. 살짝 해. 어이씨, 화를 내네 이 새끼. 막 콧구멍으로 막 화내는 것처럼. 화났어? 이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연기가 많이 나와야지 이제 뚫리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안 뚫려 있어. 여기가 막혀 있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다 내려가고, 온도가 올라가다 내려가고 그러네. 지금 한번 꺼보고 막힘률 한번 볼까? 좀 뚫렸어. 한번 털면 어떨까? 털면 뒤로 좀 밀리고, 뒤로 좀 밀려서 태워야지 뒤로 나갈 거 아니야. 지금 앞에서 타고 있거든. 뜨거워. 산소 들어가니까 불러. 털어볼까? 하나 둘 셋. 스톱. 밖에서 살겠다면 위태로운 거죠. 밖에서 못 찍겠어요. 혼자 살겠어요. 밖에서 못 찍겠어. 혼자 살겠어요. 다시 한번 올려보자. 약간 옥수수 냄새 나는 거 같기도 하고. 옥수수 냄새 난다고? 누가 옥수수 냄새래? DPF 한번 살려보겠다고 별짓을 다 한다잉? 와 시뻘게! 지금 못 돌리겠다. 너무 뻘개져가지고 DPF 녹을 것 같아. 눈에다 던져놓고 와야겠다. 잘 가. 고생했어. DPF는 겨울에 해야 돼. 냉각 관리. 녹여야지 이제. 앞에 넣자.
You said to see your family, but I ran into you yesterday, and you never saw it coming, baby. I knew you knew what I thought.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 Should've been so easy, but I feel incomplete thinking about you. Yeah, and I would just let you be, but I consistently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제 주머니가 털리는 소리죠. 이게 지금 터보가 나가면서 오일이 지금 입고 당시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메탈 베어링의 손상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밑에 크랭크를 한번 간격을 한번 재보려고 해요. 전월 베어링은 먹진 않았어요. 지금 오일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이제 열어보긴 했는데 메탈 베어링도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보면 플라스틱 게이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격만 한번 재보고 큰 문제 없으면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멀리서 봐야지 메달하고 보이네. 금속 판 같은 게 메탈 베어링? 원래 책에는 세미 메탈릭 베어링이라고 월칭이 적혀 있고 그래서 메탈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사기통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메인 베어링이 있고 커넥팅 로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커넥팅 로드 베어링이라고도 하고 그냥 로드 베어링이라고 하고도 하고 메탈 베어링이라고도 하고 메다로라고도 하고 명칭은 되게 여러 가지 쓰긴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메다로란 말을 진짜 메다로 나왔어. 뭐 흔히 우리가 쇠가루 돌았다는 얘기를 할 때 요 메탈 베어링이 손상이 났을 때 쇠가루 0.25고 요건 38 얘보단 크잖아. 네. 0.38이 맞네. 0.38이면 오차값 내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안에 들어가잖아. 문제 없는 거야. 네.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한국인의 정의라는 이 정도면 정의 아니라 너무 오버한 건데 전문 용어로 매달 길 났구먼. 옛날에 장한동 아니지? 부들부들 해줬어. 메달로 내가 처음에 엔진집 들어가서 그냥 새 걸로 바꿨거든? 사장이 뭐라 했지 알아? 새 거 끼면 차 안 나가. 쓰던 거 끼어. 말이야 막 걸려. 0.38 똑같잖아. 똑같네. 그치? 이게 원래 긴 룰 빼빠로 해야 되는데 크랭크 면질 때는 난닝구 아닙니까? 난닝구가 최고지. 연마주는 끝나. 자 그리고 로드 베어링을 확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메달러가 먹은 차들은 이게 안 움직이든가 이게 엄청 놀던가 그러면 어떻겠어? 소리 나겠지? 엔진이 딱 터지면 땅땅땅땅땅땅 그래서 하나가 붙으면 땅땅땅땅땅땅땅 그러는 거야. 그게 로드 베어링 소리야. 그래서 베어링 안 끼고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위아래 움직이면 그 소리가 나.
만약에 엔진을 조립했을 때 엔진이 존나 무거워. 그럴 때 어떻게 확인해? 어느 놈이 이물질이 껴있는지. 얘를 하나 풀고 살짝 풀고 돌려. 똑같아. 그럼 얘 다시 조이고. 얘를 하나 살짝 풀고 돌려. 가벼워졌어. 그럼 얘가 뭐가 낀 거야. 근데 엔진집은 어떻게 하냐. 별거 아니면 망치로 때려. 때리면 박히지. 그럼 멀쩡해. 근데 안 때리면 이 돌이 긁잖아. 긁기 시작하면 얘 가루가 또 생기고 매달아 먹는 거야. 엔진집에서 내가 그렇게 배웠거든. 땅땅 때리고 돌리고 땅땅 하면 가벼워져. 그럼 됐어. 그리고 나중에 열어보면 그 자리에 턱 박혀가지고 기스 하나도 없어. 완벽하지. 세상에. 세상에 뭐 그게 다 노하우고 짬밥 아니야? 아닌가? 꼭 철칙이 로드베어링은 바뀌면 안 돼. 깼잖아 얘는. 깼으니까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커팅 방식은 똑같이 잘랐다고 그냥 바꿔서 조립하는 애들이 있어. 바뀌면 이 간격이 약간씩 달라. 미세하게. 엔진 붙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잘못 조립한 거를 조합을 하느라고 테스트한 게 그 모닝 영상이야. 그 오일 팍 품는 영상 있잖아. 오일불이 안 나가서 내가 조합을 해서 맞춘 거야. 맞추고 오일불 나가는지 그 영상 마지막에 보면 나가? 그 말을 한단 말이야. 나가? 찾아줬어 내가. 수리비 내가 주고. 내가 여기를 똑바로 안 닦아서 옛날에 엔진 붙여먹은 적 있었거든. 그리고 실제로 엔진 조립 잘못했을 때 엔진 붙는 소리가 돌다가 그냥 멈추는 소리가 나는 차들도 있어. 오, 그냥 그대로 관성도 없이 딱 멈추더라고. 깜짝 놀랐어. 와, 느낌이 뒷골이 싸하더라고. 이게 하이베스타인데 하이베스타 작업성도 그지 같은데. 근데 하이베스타가 뭐예요? 그런 차 있어. 아, 예. 난 베스타 때부터 고쳤어. 모르죠. 베스타로 아파트 몇 채씩 샀던 차 있어. 헤드집이 아파트 몇 채씩 샀지. 헤드가 6개월에 한 번씩 나가. 아, 네. 어, 맞아 그거. 미션 때나. 그거 내가 미션 혼자서 내리고 그랬어. 와. 그때는 미션 잭 없었어. 잭이 어딨어. 그냥 이렇게 들어서 내리지. 어깨 짊어지고 그게 내리고 올려놓고 그 디스크 바꾸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전 사줬어. 차장님 미션 잭 비싸다고 안 사주더라고. 배치기라고 들어봤겠구나. 누워서 미션 똥구멍 찾고 배로 받치는 거야. 그리고 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툭 빼면 배로 떨어지잖아. 그리고 옆으로 내려놓고 저 바꾸고 마이티 같은 거 그렇게 해. 전 이 주에서 안전하게 했습니다. 베스타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늙었다. 짬밥이 많이 먹었다는 얘기지. 늙었다가 뭐냐. 올라와 민준아 잠깐만.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이 부장 계셨으면 이제 앞자리가 다르다고 막 그러셨을 텐데. 야호. 네가 더 나빠 씨발. 경상도나 경남이나 그쪽에다 가게를 하나 찾아서 준한 일 발령을 내버려야지. 그럼 그만둘 거지? 고생하셨어요. 야, 존나 의리도 없어 씨. 선생님 베스타 알지? 베스타요? 응. 어린 편이었어. 유치원처럼. 그레이스였어. 이야 그레이스. 저 때 스타렉스. 근데 그레이스랑 동시대에 있었어 베스타는. 구형 그레이스. 그래서 내가 그레이스 보링 진짜 많이 해줬거든. 그레이스 이렇게 라이트 얍삭하게. 아, 뉴그레이스. 롱바진 15인승인데. 베스타는 참 가지가지로 고장났었어. 크랑크샤프트 키자리도 먹고. 하이베스타는 한참 오지. 정비 고인물들을 대화. 걔는 하이베스타 보지도 못했어. 안해. 아, 상호가 있었어야 되는데. 상호 또 모른다고 했을 거야. 전에 코란도 패밀리 얘기하니까 한 30분 얘기하시던. 코란도 패밀리 알면 아 진짜 아재야 아재. 고인물 정도가 아니야. 코란도 패밀리 미션 내려봤어? 뒤집니다. 아는 사람들은 아는구나. 미션이 엄청 커. 미션이 한 진짜 무거운 것 같아 그때. 내가 성인 4명이서도 그걸 올리면서 쩔쩔 맸었으니까 상태 좋네. 다행히. 왜 여기다 쏘지? 원래 오일팬에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야, 이럴 때 샌드로 딱 이거 닦으면 좋은데.
순삭이네. 세면 사장님이 실로폰 샀으니까 이제 볼트 조인 놈이 책임져야지. 껴. 네, 이 엔진 처음 조립할 때 저 이스타 보고서 조립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냥 막 하잖아. 그러니까 이 엔진 처음 보니까 이스타 안 보고 할 수가 있나. 그냥 막 대충 사는 것 같지, 네가 봤을 때. 감으로 다 때려 맞추고 막. 씨발. 그렇게 엉망으로 본단 말이야? 정확해. 아, 조만간 해고 통지서가 날라오겠다. 발령이라니까. 지방 발령. 이거 뭐야? 이게 다 반짝거리네? 이거 원래 한 대 그 무광 뭐 부러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실린더네. 이 새끼들 색깔을 구분을 안 해. 이게 이 검정 페인트 칠한 이게 그렇게 아까웠어? 이거 왜 뿌리는 줄 알아? 이 면이 면이 일정치가 않단 말이야. 오래되면 새 거가 아니면 셀 수가 있어요. 새 거 쓰면 이런 거 안 뿌려도 돼. 뭐하러 이거 케미컬 아깝게. 이게 다 돈인데. 이거 잘 안 새. 이거 되게 좋아. 쿠퍼 스프레이. 다 주는 거야? 보통 이러면 반만 주거나 뭐 자기가 좀 더 갖고 나한테 좀 덜 주고 하는데 와, 씨, 아낌없이 주른다네. 그죠, 다 드려야죠. 진짜 발령하게. 요즘에 푹 빠진 유튜버가 있는데 맨날 분해 조립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잘하더라고. 아 씨, 걔네들 데리고 오고 싶더라고. 그래서 준환이를 내보내고 F10 차 사줬다고 하니까 거기 댓글에 바람만 들어가지고 수입차를 막내 직원한테 사줬다고. 수입차 타면 나쁜 사람처럼 취급을 해버리니까. 아 Sign to light up the way. So can you help me out?